현관문을 뜯자 후원금이 1,200만 원 쏟아졌다. 어제 저희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결국 이들 3명이 경찰과의 10시간 대치 끝에 한 명은 더 미리 잡혔고요. 강제로 집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왜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출입하셨습니다. 지금 김세희 씨는 네. 조국 씨, 조씨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에 발부됐기 때문에 10시간으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다 부셨습니다.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아니야 말 안 끊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된 사건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체포영장입니다. 집행합니다. 운전진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펜을 펴면 권리가 있고요. 도입하시죠. 어제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장해찬 변호사님, 일단 그 체포 사유는 10번의 소환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인 것이고 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이게 뭐 구속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게 되면 뭐 진영을 떠나서 웬만하면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 이 유튜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최강욱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 같은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여권에 속한 사람들은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체포영장이 발행되고 집행되지 않느냐? 왜 보수 유튜버에게만 이렇게 쉽게 체포영장이 발행되는 것이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그들의 주장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되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수다 진보다 뭐 여권이다 야권이다 할 거 없이 공권력은 좀 공평하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체포가 되긴 했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뭐 이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튜브에 꽤 많은 이 수익금이 쏟아졌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좀 답답한데요. 좀 여야가 이번에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좀 우리가 양극단의 정치가 강하고 완전히 쩍 갈라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니, 적어도 고소고발이 10여 건이 넘고 10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저렇게 돈을 갖다가 돈 형태입니다만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국 이인영 장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김병호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모욕과 명예훼손의 사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 베껴야 되는 거고 좀 그렇다면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평성의 문제의 잣대를 바로 여기에 있는 고소고발 10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 10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잣대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